자, 템 팔린 거 좀 볼까? 상금 영혼석 하나 팔렸고, 음양사! 아 그래, 팔릴 줄 알았어! 내가 팔릴 줄 알았다! 음양사 3억에 올려놓은 거, 아니다, 2.9억에 올려놓은 거, 2.9억에 올려놓은 거 팔렸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용병 유기전은 팔려도 수수료 2%가 안 떨어짐. 왜 그런지는 모르겠음. 수수료 2%를 제외한 2.9억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뿌리가시 하나! 예, 뿌리가시 하나 남아있었는데 뿌리가시 팔렸고, 탈세! 뭔 탈세야! 싸게 싸게 텁시다. 불독거리 상재가 50이 아니냐고? 그렇네. 상재가 50이네? 막상 상재하자 그러면. 50에 팔린지 모르겠으나 일단 50. 동룡이 돈 복사래요. 전장장고는 8억! 전장장고 8억 2300이고 오늘도 사냥하러 갑시다. 아 잠깐만, 퀘스트 좀 깰까요? 오늘의 퀘스트는 융산! 신등 작업 해놔야 되니까, 신등 지금 258만이니까 융산 한 개 정도 딱 깨면은 적당하겠는데? 들의 조각 17개, 불량토끼 50. 불량토끼 잡고 별의 조각 3개만 캐자! 3개 정도는 나오겠지. 일단 불량토끼 다 잡아서 일단 깨. 그 다음에 가출한지, 아이 가출한지 잡아야 돼? 아이 귀찮아. 안 깨는 걸로 하자. 귀찮네. 겉타올 땐 반자사 하냐고? 겉타올 때는 다른 게임 하라니까? 매음의 조각사. 아! 사야겠는데? 마음의 조각상? 이거는 캐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마음! 예, 조각상 3개 사겠습니다. 다행히 50만원에 올라있네요. 룽사는 내가 굳이 퀘스템을 다 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거상장 쳐가지고 별의 조각 20개, 마음의 조각상 3개, 괴냥 불에 난 길조 산의 도각병 3개, 그 다음에 신수의 심장 3개, 분모의 뿔 1개, 군뿔 650. 하... 신수의 심장 3개 필요하다 했죠? 3개. 개낭의 독약병 3개. 탄의 독약병 3개. 불의 나한의 독약병 3개. 아이씨. 절단사 길조의 독약병까지만 사는 걸로 하죠. 저거는 내가 사줄 필요는 없다. 불에 나는 가서 캐는 걸로 합시다. 타우 서른나리, 타우 다 잡았고요. 검은 상단 산문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맞아? 아, 흉노의 염료가 결국 여기서 필요해지는 거야? 아, 흉노의 염료 필요하구나. 흉노의 염료 18만원. 와, 개싸. 나 이거 한 30만인가에 팔았네. 열 몇 개. 초반에. 자, 그 다음에 배궁 한 마리. 원래도 있었나요, 여기가? 전에는 100개 모으었던 것 같다고? 개냥이 독약병, 불의 나한의 독약병. 불의 나한의 독약병은 하나에 뭐 300만원에 올라있어가지고 불의 나한의 독약병은 캐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말이 안되기 때문에. 오케이! 불의 나한의 독약병은 3개 다 캤고요. 뭐 금방이지. 시흥도 15,000원 주네요. 개꿀이다. 뭐야 이거. 도각병 사온걸로. 판수의 눈물. 홍삼 10개. 하늘나뭇잎 하나. 그산 컷. 신수의 심장 3개. 맹공 10마리.
메뚜기 화물 저거 떴단 어디다가 쓸 건데. 저게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메뚜기 화물이 무녀 하늘 남은 게 끝이죠. 받겠고 신용도 279만 279만이니까 이제 거의 다 됐죠. 신용도도 거의 다 됐다. 사냥하러 갑시다 이제. 아 정탑 안 했다. 잡을 수 있죠. 아 생각보다 저 공중은 못 잡네요 이제. 어 이러면 못 잡아. 이렇게 람차면 잡을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공중이 나오면은 그냥 보내야 됨. 아쉽지만 보내버려야 된다. 아 망했고요. 사냥하러 가자. 사냥하러 가자. 자 벼락의 사형술사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시간 반 잡고 심장 하나 먹어서 사실 좀 손해 본 것 같거든요. 오늘은 좀 2000 years later. 세 판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딱 세 판. 깔끔하게 세 판 더 하겠습니다. 05번 3번 2번 0번 2번 4번 무대 2번 무대 3시간 20분을 잡았는데 심정을 못 먹는 게 있다? 꾸슝 빠슝 2번 4번 무대 2번 2번 0번 2번 2번 네 심정은 결국 안 나왔고요. 3시간 20분 물론 내가 좀 설렁설렁 잡긴 했어. 뭐 반자사도 돌리고 하면서 좀 설렁설렁 잡았는데 내일 이어서 잡는다 내가. 지금 일단은 망했고 마늘 500개 좀 못 먹었네요. 470개 먹었는데 마늘 오늘. 상대사냥 사냥터가 좀 높다 보니까 마늘 소모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해가지고 마늘을 많이 못 갔어. 500개도 못 갔네. 근데 사냥은 많이 했어. 사냥은 오늘 거의 한 4시간 했을 거야. 한 4시간 사냥했는데 마늘은 생각보다 좀 많이 못 갔고요. 무과금 4천왕 21차 전장잔고 8억 그 다음에 본캐 겸치 레벨 230 찍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도는 279만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원래 심정 먹고 4천왕까지 얼마나 남았나 이걸 한번 계산해보려고 했는데 재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기린 들어가고요. 청룡 들어가고요. 뇌정서 50개 들어가고요. 청룡부 1개 들어가고요. 봉서 2개 마 20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기린을 또 쪼개보면은 신수석상 4개 플러스 봉서 4장 플러스 기근 10개 이렇게 들어가요. 청룡은 환수석상 3개 봉서 3장 플러스 청근 1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끝이야.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증장천왕을 내가 만들려면은 들어가는 게 재료가 이게 끝입니다. 봉서도 합치면은 봉서 9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겁을 현무가 하나가 있어요. 현무 180짜리 하나 있고 본캐가 절의 백호석상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올 생각이야. 그것까지 사올 생각이란 말이야. 일단 그러면은 신수석상 3개인데 3개가 얼마냐. 개당 9억 해서 27억이죠. 근데 신수석상 하나는 내가 직접 할 거임. 왜냐면 내가 거불 누에 2개 있단 말이야. 거불 누에가 2개 있기 때문에 환수석상은 3개에서 2개로 하나 줄고 신수석상도 이제 27억인데 여기서 사실 하나는 빼야 되는 거죠. 직접 할 거니까. 그럼 대충 계산해서 25억을 합시다. 간단하게. 환수석상 2개 뭐 한 2.3 2개에서 4.6이면 되게야. 청근 10개 한 0.6 기근 10개 0.9 뇌정서 50개는 지금 인벤토리 이미 들어와 있고요. 이거는 안 팔고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청룡부도 본캐가 이미 들고 있고요. 봉서랑 범자섭판 마 20개까지 필요하네. 봉서 9개면은 대충 9억 잡고 마도 한 500만원 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1억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 41.1억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금액 41.1억인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동빈 있어. 이거 18.5에서 19에 팔 수 있어. 만렙 염력사 이거 있어. 이거 뭐 싸게 팔아도 2.5야 정말 싸게 팔아도 2.5야. 그 다음에 저거 빼면 사실상 뭐 별거 없어요. 200짜리 유닛들 8마리
저거 영혼석으로 가라. 8마리 영혼석 뭐 한 3개 나오면은 24 곱하기 영혼석 한 300만원 하나? 한 1억 하겠네. 1억 하면은 대충 22억 정도 있네. 22억 정도 있으니까 22억에다가 내가 들고 있는 지전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들고 있는 지전이 8억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 30억 보유 중이라고 대충 싸잡아서 계산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11.1억 더 벌면 돼. 11억 더 벌면 돼. 4천왕 제작까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내일 심정 하나 더 먹고 바로 돈만 벌러 간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무과금 21차는 조금 약간 뭔가 좀 불편한데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네, 21차는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고 내일 와서 심정 하나 더 먹고 저기 졸업하겠습니다. 불편해. 약간 싸다가 끄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랄까? 22차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